일단 사람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항상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단기적인 퀘스트도 반복하다 보면 좀 질려요. 그 단적인 예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가면 되게 자잘한 소일거리 같은 퀘스트를 많이 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많은 느낌표를 무시하기 시작해. 엄청 쉽고 간단하고 보상도 형편없는 그 퀘스트를 좀 무시하기 시작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라는 개념이 생겨요. 뭐냐면 메인 시나리오는 일단 처음에 되게 사소한 이벤트부터 시작해요. 그냥 길 가다가 어깨 부딪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왠지 화면에서 조명이 돼요.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나는 새로운 마을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새로운 마을에 있는 새로운 주점에서 알게 된 사람이 나랑 어깨 부딪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엮여 있는 뭔가 되게 사소한 이벤트에 대해서 퀘스트를 주죠.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 메인 시나리오는 뭔가 쉬운 난이도부터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중급, 그냥 중간 보스 있고 진 보스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던 게임 혹은 최근에 했던 게임이 퀘스트를 받자마자 바로 진 보스를 잡아라고 팡 뜨잖아요. 그럼 그진 보스에 대한 흥미가 엄청나게 식을 거예요. 근데 약간 앞에 있는 이 쉬운 난이도와 중보스 이런 건 약간 뭐라 그러지? 흥미를 돋우는 이벤트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메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그동안은 자잘한 소일거리만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강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진보스를 잡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루틴과 지금 성장하는 이 속도로는 안 돼요. 항상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좀더 동기부여가 잘 되고 이 진보스를 잡았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메인 시나리오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 속도. 그리고 좀더 높은 난이도? 이게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진보스를 잡기 위해서. 그러고 진보스를 잡고 나면 높은 성취감을 가지죠. 거기에 걸맞는 전리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게임에서 이 보스를 잡은 게좀 각별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보스도 있고 난이도도 조금 높고 심지어는 엄청 길어요. 이거 하나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잠을 안 자고 한 1, 2주를 달리거나 이거 한국인 기준이에요. 잠을 안 자고 일주일을 달리거나 아니면은 좀 천천히 한달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스를 잡을 때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결실을 맺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이에 좀 지쳐요. 그래서 서브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진보스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사이에 중간에 곁가지처럼 일어나는 되게 자잘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막. 어깨 부딪힌 사람이, 네, 보상 진짜 중요해요. 사람한테는 진짜 보상 중요해요. 그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진짜 중요해요. 좀 요란한 보상, 적절한 보상,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때와 약간 다른 정도로 약간 더 타이트한 성장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동기를 주거든요. 성취감을 주거든요. 내가 어느 기간에 약간. 그쵸. 그래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봐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게임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직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잘 분석해서 이런 판을 짤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은 취미로 하고 게임 디자이너가 돼도 돼요. 진짜로. 그 정도로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걸 연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분석을 하고 내가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주로 꽂혔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앞에 제가 제 개인적인 사례랑 좀 다른 뉘앙스인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사례는 진짜 말 그대로 수많은 플레이어 중에 저라는 좀 다른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개별적으로 사람들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성취감, 플레이 타입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보편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여간하면 게임을 과몰입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보편적으로는 먹히는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그동안 게임에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픽도 있지만 그래픽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존잘님 픽시부를 맨날 맨날 들어가지 않지만 게임을 맨날 맨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 시나리오가 들어가는 거죠. 서브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엄청 큰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나를 조금 평소와 다른 속도로 성장시켜야 되고 중간에 조금 더 높은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긴장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스 잡다가 막 마을에 가서 퍼즐로 앉아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누덕질도 좀 잠시 하고 이런 식으로 환기를 하잖아요. 이 서브 시나리오라는 거는 환기예요. 사실 누덕질이라든지 일일 퀘스트라든지 미니게임 같은 것도 다이 서브 시나리오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사를 치르는 퀘스트만 딱 주어지게 되면 이 게임 자체가 너무 무겁고 너무 인내심만 요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한눈 팔 곳을 만드는 게 이제 서브 시나리오라든지 미니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개그스러운 뭐 에피소드 그런 것도 있겠고 누덕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뭐 채집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수집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류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심지어는 이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게임에서 이벤트 또 만들잖아요. 게임 안에서 마피아라는 게임을 또 만든다거나 아니면 게임 안에서 뭔가 길드 이벤트 같은 거 만든다거나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시 뉴비였던 것처럼 단기적인 보상이고 엄청 많아요. 많이 줘요. 그래서 골라서 할수 있어요. 입맛대로. 진짜 미니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보스 잡다가 지치면 미니게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누덕질 하러 가고, 나는 장작을 펼때 마음이 편안해져 하면서 채집을 하러 떠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들이랑 던전 앞에서 수다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야, 마피아 하러 가자 하면서 우리끼리 통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옷을 계속 염색을 해가면서, 이 색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더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서브 시나리오가 재밌다, 우리 이거 서브 시나리오 하러 가자 하면서, 막 서브 시나리오도 하고, 이게 메인 퀘스트만큼 재밌네, 없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서브 시나리오를 영업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가끔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엄청 길게 그리는 게 있잖아요. 뭐한달 동안 일러스트 한장 그려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 메인 시나리오 하나만 가지고 게임을 운영하는 거랑 거의 같은 설계예요. 엄청 지치고 힘들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한동안 그림 쳐다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다시 백지를 열어보면 다시 그만큼 그려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이런 진보스 잡는 퀘스트만 되어 있다면 게임 들어갈 때마다 엄청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무거워해서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진보스를 잡은 다음에 한달 정도의 휴식기를 가져야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동안 게임사는 돈을 못 벌어요. 심지어는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게임이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게임 해봤더니 재밌어서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싫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장기적으로는 내가 존잘이 되고 싶다라고 설계를 하잖아요. 제가 그 제일 처음에 뮤비에게 드래곤 토벌 퀘스트를 안 준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드래곤 토벌이에요. 그러니까 존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존잘이라는 메인스트림 하나만 걸고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벌써 납득이 되시겠지만 존잘이라는 메인 퀘스트 하나만 걸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많이 부담되고 그리고 항상 긴장되고 항상 부담돼요. 그냥 한장한장열 때마다 그만큼의 성과를 내야만 할것 같고 꾸준히 고퀄리티 좋은 품질의 그림을 뽑아내야만 할 것만 같고 뭔가 실패할 때마다 다시 트라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진보스를 잡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심호흡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심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잘님이 되려면 사실은 존잘이라는 메인 스토리 앞에 되게 이 내복만 입고 태어난 무기 없는 맨손만 가진 이 뮤비를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칭찬을 해주면서 자잘하게 보상을 주면서 자잘하게 키워줘야 돼요. 되게 다각도로. 그래서 뭐 선화면 선화, 드로잉이면 드로잉. 아, 이건 약간 개념이 조금 모호하니까 형태, 뭐 색, 디자인, 상업성, 그리고 이슈가 되는지, 이슈가 될 만한 좀 그런 스타일인지, 그리고 유행에 맞는지, 그리고 뭐라 그러지, 형태, 색, 이런 기본기가 충실한지, 뭐, 레이아웃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형태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요. 크로키가 될 수도 있고, 단지 소묘 같은 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으로가 아니라 면으로도 해볼 수 있잖아요. 면으로 형태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색이 어쨌든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색도 그냥 색 자체일 수도 있지만, 별색일 수도 있고, 조색일 수도 있어요. 색을 만드는 거랑, 색을 배치하는 문제랑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색과 조명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유행하는 스타일 안에서도 엄청 여러 가지가 유행하고 있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해볼 순 없고 여러 가지를 또 해보게 되겠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죠. 애니메이션 같은 스타일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TCG 일러스트 같이 뭔가 구성화를 만들 것인가? 영화 같은 시네마틱한 장면을 그릴 것인가? 그런 것도 레이아웃에서 또 다른 챕터잖아요. 또 그리고 그걸 하나씩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단순히 흑백으로 크로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색을 포함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게 될 거고 감정이나 상황 같은 거에 맞는 레이아웃도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럼 레이아웃을 또 감정에 맞게 하려면 또 구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도, 원근 이런 것도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자잘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큰 메인 시나리오에서 서브 시나리오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단순히 존잘로 가는 이 메인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통 한달 정도를 잡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에서도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리면 되게 높은 확률로 이 일러스트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좀 그게 있거든요. 매물 비용을 좀 생각해요. 내가 한달 동안 이걸 그렸기 때문에 내가 한 달을 투자한 가치가 있을 만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잘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서 또뭘 하냐면 안 해본 것도 시도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원래 R&D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과 연구하는 거에는 무조건 시행착오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안 그려본 아주 멋진 일러스트를 그려봐야지라는 설계에는 무조건 R&D, 리서치 앤 디벨롭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무조건 시행착오가 들어가요. 그러면 되게 높은 확률로 시행착오가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봐왔던 존잘님들의 노련한 그림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한달 동안 이 메인 시나리오를 달렸는데 요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퀘스트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한달 자체가 실패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잘하게 다른 퀘스트를 집어넣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다섯 번째인데 공간이 없잖아. 다섯 번째. 난이도 조절이 있어요.